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부. 지장경 기도는 첫 번째가 수행하기가 쉽다. 쉽다. 두 번째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대만이나 중국계 가면 그 대만의 최고 고승들 이분들이 꼭 지장경하고 관음경하고 아미타경하고 약사경을 해설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전을 해설하는 분들은 그 조금 부족한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거 아리까리하게 이렇게 해야 아 뭔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있는 것 같다. 근데 대만에 가면 그 짧은 관세음보살 보문품 해설한 책들이 수백 종류가 돼요. 근데 전부 읽을 만해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대만 중국계 통에는 지장경과 약사경을 그 설명을 하고 해설을 해야 고승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승반열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은 평범한 것을 평범하게 그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평범한 것을 평범하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엄청난 내공을 가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 독송은 배운 분이나 안 배운 분이나 다 똑같다. 얼마 전에 서울대 교수 한 분이 지장경을 그 기독교를 믿던 분인데 뭐 서울에서 큰 교회도 가보고 막 다 했는데 그렇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서 지장경을 그 선물했더니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멋있냐 그랬더니 아니 진정한 구원의 말씀 여기 다 있네요 그러는 거지. 진정한 구원의 말씀. 시장보다 한번 예배 찬탄 공양한 공덕으로 도리천 100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생산 문제 해결됐고 또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다 묘사를 해주셨으니까 뭐 걱정할 게 없고 그래서 그 교수님 부인한테 안 무서워? 그랬더니 아니 지장보살님이 전부 다 보호를 해주시는데 왜 무서워요? 그분도 똑같이 기독교 믿던 분인데 근데 불자들은 지장경 있는데 무섭대. 그렇게 불자들이 업을 많이 짓고 온 거예요. 무서운 분들은 업을 많이 졌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너무 든든하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니까 아 이렇게 확실하게 보증서를 발급하는 그 성인이 어디 있냐고. 그지? 삼근 보피 그래서 상근기든 중근기든 하근기든 그 제가 초파일 날 그 미얀마 신표 의식 이제 다큐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미얀마 성지순례를 통해서 한국 불교의 희망을 봤다. 한국 불교의 희망을 봤다. 제가 미얀마를 가서 보고서 한국 불교가 얼마나 그 한국 불자들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한국 불자들이 지구상에서 불심이 제일 좋아요. 저는 미얀마가 더 좋은 줄 알았어요. 미얀마 좋아요. 어느 정도 좋냐면 어린 애기들이 2년 전에 갔을 때는 꽃목걸이 와서 팔아가지고 1달러 주면 부처님 전에 후딱딱 가서 달려가서 공양 올리는 거예요. 과자 안 사먹고. 근데 그분들보다 훨씬 뛰어난 신심이 한국 불자들이다. 근데 한국 불자들은 그 문제는 좀 있어요. 그 좋은 신심을 발휘하는 방법을 몰라요. 방법. 신심이 그렇게 좋은데 그거를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만 가르치면 세계를 한국 불교가 한국 불자들이 리드할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을 제가 갖고 왔는데 그걸 또 우리 그 담당 PD가 정확하게 캐치를 해가지고 그 아주 대표 문구로
딱 올렸더라고요. 고마운 거예요. 오늘은 소원표 4번, 8번, 9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글을 올린 법원님이 있네요. 여러분들은 알지만 시청자들 중에는 그 소원표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원표는 안 하고 지장경만 열심히 읽었다고 그래서 소원표도 적으라고 제가 많이 안내를 해주는데 소원표라고 하는 것은 열 가지 소원을 적는 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려면 기도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인생이 태어난 것도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평생 살면서 그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온 목적을 전혀 모르고 허송세월하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이제 그 매주 거의 매주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하는데 비행기를 타려면 비행기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야 떠요. 그냥 뜻 댕기다가 아무데나 내려볼까?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비행기는 한번 뜨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데나 간다. 그리고 특별한 시설들이 있어야 그 뜨고 이륙하고 착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행기 값보다 여러분 값이 더 비싸요. 인생이 더 비싸다니까. 단순하게 기계값으로만 따지면 비행기 값이 비싸요. 그런데 그 부처님 말씀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존재니까 금액으로 못 따지는 그 부분까지 따지면 여러분들이 훨씬 비싸요. 근데 그 돈으로 비싼 비행기도 그 이륙을 하려면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야 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사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게 뭐냐면 금생에 여러분들이 자비심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비심. 자비심을 발휘하려는데 그냥 안 돼요.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자아의 발견을 하고 나서는 자아 개발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애의 부처님의 지혜와 덕상을 어떻게 개발하지? 어떻게 해서 나도 이렇게 남에게도 멋지게 써먹을 수 있지? 이걸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목표를 일단 정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것부터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법우가 그 소설을 너무 대중적으로 쓰면 삼류라고 하고 너무 그 고상하게 쓰면 호응하는 사람이 없고 그 골치 아프다고 그렇게 썼더만 그 맞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어쨌건 가나 여러분들이 금생에 온 목표는 부처님의 자비심을 발휘하는 걸로 최종 목표를 두세요. 우리가 발보리심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보리심을 뗀다. 깨달음의 마음을 뗀다. 그 깨달음의 마음 되는 게 뭐냐? 그렇게 자비심 그랬단 말이에요. 자비심. 자비심은 현실적으로 뭐라고 했더라? 친아배사. 친절, 아량, 배려, 사랑 나눔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표. 그 목표 이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자아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 실현을 해야 돼, 실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물 능력, 또 어떤 재능 이런 부분들을 전부 개발을 해가지고 본인도 좋게, 그거를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도 좋게 이렇게 만드는 것을 그 자아 개발,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 소원표에다 적는 건데 적으라는 거예요. 고상하게 적지 말라는 뜻이 소원표는 유치할수록 좋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세월이 가면 자연스럽게 고상해지지요. 근데 처음부터 삼귀를 잘하겠습니다. 사홍서원을 잘하겠습니다. 이 뭐 그 다음에 뭐 조상 천도를 잘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거기다가
그 힘을 낭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갖고 싶은 거, 소원표에 대한 갖고 싶은 걸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일단 그걸 중심으로 하고 거기다가 이제 보너스로 가고 싶은 곳, 여행지, 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싶은 것부터 적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고장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소원표 안 읽어요. 절대 안 읽어요. 부처님께서 다 하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중생들이 뭐 유치하지 무슨 뭘 고상하다고 고장 할 척 할 필요 없어요. 그 제일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소원표를 10개 이상 적어라. 10개 이상. 10개 이상. 그래 적어가지고 적었는데 이분은 4번, 8번, 9번이 이루어졌습니다. 4번, 8번, 9번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삼보에 귀의합니다. 저 멋진 여자. 이분 참 대단한 것 같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때로는 멋지게 드러낼 수 있는 그 닉네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잘 검색하세요. 그래갖고 가족들 이름을 뭐라고 했나. 첫 번째 왼수, 두 번째 왼수, 세 번째 왼수. 그렇게 되면 그건 지옥에 다 왼수 되는 거예요. 왼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하나를 이름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찬사, 최상의 감사를 그 상징하는 용어로 바꾸세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이렇게 신법이 간단하지만. 하여튼 첫 번째 왼수, 두 번째 왼수, 세 번째 왼수 절대로 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멋진 여자라고 표현하는, 이게 멋진 거예요. 이게. 되게 멋진 거예요. 본인 닉네임이 멋진 여자예요. 저 멋진 여자. 지장경 기도를 하며 입은 큰 가피 세 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지난 5월 첫째, 첫 주 황금 연휴에 논산 본차를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얼마나 큰 가피를 입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나는 왜 소원 성취가 느릴까라는 자책을 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거의 그런 상황에 머물러요. 그죠? 왜 내 건 안 되지? 이미 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는 안 보인 거예요. 첫 번째 불보살님 가피는 저희 친정엄마께 내려졌습니다. 제 권유로 지장경을 읽고 있는 엄마는 럭키체인 만들면 죽어서 불보살님이 극락으로 데려간다는 말에 럭키체인 만드는 일까지 시작하셨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럭키체인 만들으세요. 가서 부처님이 네, 형, 직접 오셔가지고 맞이해 가셨어요. 근데, 그 분을 만나가지고, 마침 럭키체인 알 가지러 갔다 그 분을 거기서 라이브로 만나갖고 직접 라이브로 들은 거예요. 묘 쓰고 나서 하관하는데, 갑자기 그 망인의 따님이,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눈에 갑자기 눈이 뻥뻥하고 열리고서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내영이라고 내영 오셔가지고 올래자 맞이할 영자 와서 맞이해가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는 사실은 그 며느님이 그 럭키체인 끼는 거 알바하시는 줄 알고 알바하는 줄 알고 그걸 껴가지고 며느리 돈이라도 좀 이렇게 하게 하려고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꼈는데 그 아름다운 마음이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친히 맞이해 가신 거예요. 제가 럭키체인 만들게 하려고 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번에 논산 본찰에 가서 스님을 배웠는데 럭키체인 만드는 게 재밌다는 엄마 말씀에 스님께서는 법우님 복이 많아서 그렇다시며 법우님은 올 2월, 6월 사이에 중풍으로 누울 운이었는데 지장경 읽어서 피해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 엄마는 우울증 초기 단계를 겪고 계셨는데 가까이서 자주 보는 자식들 아무도 눈치 못 챘지만 멀리서 가끔 안부 전화만 하는 저는
전화 목소리로 알아채고 엄마에게 무조건 지장경 읽으시라. 그러면 밝아지신다며 지장경 독경을 권했더니 엄마도 당신이 많이 힘드셨던지 그전에는 흘려듣던 제 권유를 받아들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그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장경 독경을 권유받은 직후 막내 동생이 엄마에게 시중에 흔한 영양제를 한 병 사다 드렸는데 그걸 드신 후부터 몇십 년간 고생하던 입안 염증이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읽겠다고 마음만 먹었는데도 가피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지장경 독경 이후에는 평소 허리가 많이 아파 통증 주사를 맞으러 다니셨는데 여기저기 다녀도 잠깐뿐이지 만족할 효과를 얻지 못했더니 얼마 전 병원을 바꿔 맞은 주사로 많은 효과를 봤다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랜만에 본 엄마의 얼굴은 한 달 전에 보았던 어둡던 얼굴이 아니라 제가 깜짝 놀랄 만큼 빛이 나는 아주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인 엄마는 불보살님 가피라는 생각은 못 하시겠지만 저는 곧바로 불보살님 가피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제 소원표 4번이 엄마가 아프지 않고 지장경 열심히 읽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에 덧붙여 럭키체인 만드는 무량대보까지 시토록 가피를 듬뿍 주신 불보살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1차 박수 한번 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불보살님 가피는 여동생에게 내려졌습니다. 제 동생은 남편이 실직하여 3년째 구직을 하고 있어 마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동생 월급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동생 부부는 10여 년 이상을 전북과 경기도에 떨어져 주말 부부로 지냈으니 재산을 많이 버린 것뿐만 아니라 마음고생도 심하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배신을 당해 부부가 이혼 직전까지 가기도 했지요. 제가 지장기도를 시작한 후 동생에게도 지장기도를 권했는데 언니가 권하니까 마지못해 읽어 한 달 동안 두 번 독경을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지장경 두 번 독경했을 뿐인데 제 동생에게 엄청난 불보살님의 가피가 내려졌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실직자로 지낼 수 없어 일을 찾다가 하루 16시간씩 일하면서도 월급은 그리 많지 않은 힘든 일을 시작하려고 이력서까지 제출했는데 사촌형이 찾아와 본인 사업을 도와달라며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부탁을 넣어도 될까 말까 한데 찾아와 간곡히 부탁을 하다니 해야 할 일도 몸을 쓰는 일 힘든 일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격리와 직원 관리를 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침 스님 친경까지 한 동생도 느끼는 것이 많았는지 다음날 아침 목욕재계까지 하면서 지장경 열심히 읽겠다는 말을 하는데 정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동생 남편이 내일부터 출근을 한다고 하네요. 제 소원표 9번이 동생 정규직과 제부의 취직, 동생이 지장경 열심히 읽기인데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엄마는 최고의 어버이날 선물이라며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동생 정규직도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동생은 제게 언니 나 정규직 안 돼도 괜찮아. 안 된다면 시간 좀 많은 직장 잡아서 지장경 읽고 럭키체인도 열심히 만들래 라며 다음 달
휴무 때에도 또 논산철에 가자는 동생 말이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불보살님 가피는 나머지 친정 동생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제 소원표 8번이 친정 식구 모두 불법에 귀하기인데 그동안 제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던 남동생과 여동생 올케까지 재부가 좋은 직장 얻는 것을 보며 깨달은 바가 있었는지 제가 사준 지장경을 읽어보겠다 말하고 남동생은 지장경 책을 회사 사장님에게 전달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 막내 여동생은 종교에 굉장히 배타적인 아이인데 한순간에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불보살님의 가피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기도를 하며 제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금의 실망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시려는 불보살님의 뜻이겠거니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네요. 아마도 불보살님 보시기에는 제 첫 번째 소원보다 4번, 8번, 9번 소원이 더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첫 번째 소원도 조만간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믿어 의심치 않고 열심히 딸과 합심기도 이어가겠습니다. 스님 만난 것은 제게는 무량대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네요. 한 분이 가족을 전부 다 극락세계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기도들 하시고 또 순서는 불보살님들이 보신 순서로 하니까 여러분들 그 순서가 아니더라도 그냥 꾸준히 오로지 하시면 돼요. 지장기도는 현세 세 번째는 현세 이익이 있다. 현세. 그러니까 당 언젠가 이루어지는 거 말고 앉은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여러분들의 그 운명 속에 갇혀있는 복덕과 지혜를 발굴해서 쓰셔야 돼요. 발굴해서 쓰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도라고 했지. 기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세 이익이 있어야 돼요. 죽어서 언젠가 가는 거 그건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일 걱정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내일 걱정을 왜 하겠어요? 그죠? 다음 생 걱정은 할 거 없어요. 오늘만 잘 살면 그 다음 생은 저절로 오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장기도의 특징은 첫 번째가 수행용이, 두 번째는 삼근보피,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누구 할 거 없이 다 가피를 입을 수 있다. 세 번째는 현세에 이루어진다. 현세에 이렇게 끌어지면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자꾸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그 저절로 그 따라서 해보려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하면 또 다 되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불국토가 되는 거는 그 시간 문제. 저희가 30년 안에 그 대한민국 국민들 70%를 불자로 만든다 했는데 훨씬 시간이 짧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분이 가서 딱 한 번 퍼뜨리면 척 퍼지고 하는데 그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불교가 그 여러분들의 정말 좋은 종교고 현실적으로 너무 멋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장기도가 더 좋은 것은 그 현세 이익, 그걸 조금 더 줄이면 현장 이익이 있다. 현장 이익이 있다. 뭐 현세까지 갈 것도 없고 현장에서 이익이 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보살님들이 많은 가피를 그 빨리빨리 해주시는 게 그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거든요. 지난주에는 어느 법우님이 오셔가지고
저도 듣기 싫은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무슨 뜻이냐면 참 안타까운 건데 서울의 어느 절에 가서 연가 등이 20만 원씩인데 17개를 달았대요. 하도 달아달라고 절에서 조직을 이끄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올까지만 단다고 하고서 이제 안 달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왔더라고요. 근데 20몇 년 동안을 그 절을 다녔대요. 그러면서 결론을 아주 너무 무섭게 내렸더라고요. 그래도 불교 안 떠나주는 것만 해도 고맙기는 한데 돈에 미친 사기꾼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절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절, 사찰을. 그건 누가 진업일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누가 진업일까. 또 몇몇 법우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찰에다가 쌀을 올렸더니 재활용하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도 재활용한다. 우리는 떡을 빼갖고 재활용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런 뜻이 아니라 올렸던 쌀을 또 데렸다 또 올리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면 본인들이 복력이 소진돼서 쌀값 2-3만 원 아껴질다는 모르는데 본인들이 복력이 맥혀갖고 신도들 복력이 맥힌다는 뜻이 아니라 스님들이나 절 사찰의 복력이 맥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거 보고서 그 다음에 올리겠어요? 안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냥 쌀 나가는 거 공개해갖고 전부 다 사진 찍어서 공개하니까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는 재활용 안 해요. 천억을 갖다 줘도 한 푸대도 재활용 안 해요. 그건 다시 안 올려요. 왜냐하면 천억을 갖다 주는 건 돈은 언젠간 사라져요. 근데 공양 올린 걸로 지은 옥은 천억 가지고 커버를 못해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신뢰가 떨어지면 뭐 가지고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불신 자체를 말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복을 짓는 데서 생기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잠깐 타협한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어느 법우님이 많은 스님들 찾아다녔는데 가서 혼나기만 하고 본인이 정작 답답하고 힘든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조언을 못 받았다고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동방불교대 교수 때 학인들한테 그래서 제발 귀신이 곡할 정도로 신도들에게 정확하게 상담해 줄 수 있도록 상담 능력을 길러라. 유치원 댕기는 손자가 오다가 선물을 받았다고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설탕, 하나는 청산가리 가지고 왔어요. 할머니, 나 뭐 먹을까?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설탕, 하나는 청산가리예요. 구분이 안 돼요. 할머니는 구분할 수 있어요. 뭐 먹을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무거나 먹어. 재수 좋으면 설탕, 재수 없으면 청산가리.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독특한 경우에는 있어요. 그 경우가 아니면 절대 아니에요. 그죠? 아무거나 먹어. 네 팔자니까. 안 돼요. 그지? 그렇게 대답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또 하나는, 야, 설탕도 몸에 나쁜 거고, 청산가리도 몸 나쁜 거예요. 나중에 네가 커서 먹어, 커서. 그 애기가 커서 먹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 주되냐면, 둘 다 몸에 해로우니까 먹지 마라.
근데 중생은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금방 죽는 거 알면서도 먹는 게 중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안 먹어요? 나중에 네가 커서 청산가리와 그 설탕을 잘 구분할 때까지 네가 돌을 닦아서 기다려라.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서는 100번 와서 물어보면 100번 대답을 해줘야 돼. 이건 설탕이고 이건 청산가리다. 일단 우선 먹는 데는 설탕이 훨씬 낫다. 거꾸로 얘기하면 안 돼요. 청산가리가 낫다고 하면 안 돼. 그거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일러줘야 돼. 일러줘야 돼. 정확하게 일러줘야 돼요. 정확하게 일러줘도 다 실천 못해요. 한 반 학생이 28명이면 다 1등 아니잖아요. 1등부터 28등까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 똑같이 가르쳐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계속 아를 때까지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괴롭고 힘들어서 갔는데 아주 호통쳐가면서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스님들한테 묻는 거 아니라고. 부처님은 부처님께 다 물었어요. 뭐든지 물었어요. 그럼 물으면 모르면 연구를 하다라고도 대답해 줘야 돼요. 근데 제가 잠깐 교수할 때 제일 겁나는 게 질문 시간이 제일 겁나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거 질문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리 막 기도를 해요. 제가 아는 것만 질문 좀 하게 해달라고. 내가 계속 이제 염력으로 내가 아는 것만 질문해라, 질문해라 이렇게 보내놓으면 제가 아는 것만 질문을 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런데 가끔가다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모르면 얼버무리는 것보다는 내가 이 부분에는 조금 더 연구를 했다가 모른다고 안 하고 이제 연구 좀 더 해가지고 와서 일러줄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구를 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발 그런 거 스님들한테 묻는 거 아니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스님들. 모르면 연구해서라도 가르쳐줘야 돼요. 왜? 그 중생이니까. 청산가리인지 사탕인지 구분 못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아무거나 먹으라고 그래. 재수 좋으면 청산가리. 재수 없으면? 아니지. 아니지. 재수 없으면 청산가리. 조심해야 돼. 조심. 이렇게 그렇게 내팽개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정말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모르면 또 와서 모르면 또 일러줘야 돼. 그래도 모를 수 있어. 또 일러줘야 돼. 그지? 안 피곤해서 일러주는 게 아니라 피곤해도 일러줘야 돼. 그래야 그 불자가 그 정견에 정견을 딱 세우고 본인이 어떻게 그 활동을 하더라도 크게 부처님 법에 어긋나지 않게 되면 그때 아 드라마 붙다 보니까 정말 아주 멋진 질문을 그 하시고 멋진 대답을 하시는데 부처님 진짜 존경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석가족의 그 왕들이 다 모여갖고 우리 부처님 모셔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왕노릇을 잘할까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실까 정말 궁금해서 그냥 막 쫑긋하고 보지. 진짜 멋지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아버지 노릇 할 수 있까요? 묻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아버지 노릇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지 않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안 묻지요. 아버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안 묻는 게 아니라 아들과 나는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건 무엇을 주든 간에 내가 어떤 의생을 하더라도 그 아들이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미 다 서 있잖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거는 서로 아주 철천지 왼수가 와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만 빼고 그때만 빼고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니까. 근데 왕과 백성 사이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도록 당신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하면 왕질을 어떻게 할까요? 물을 필요가 없다. 부처님께서 왕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노릇. 그러니까 백성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어떻게 하면 내 아들로 봐가지고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라. 그러면 정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나는 통치자고 너네들은 통치를 받는 하찮은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딸로 보면 당연히 달라지겠지. 이야, 정말 멋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와도 질자가 들어붙더라고요. 그러면 대통령질 잘하시오. 국회의원질 잘하시오. 그런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국왕도 업으로 하는 거라고요. 전생에 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업이라는 거, 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도 전생에 업으로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나 장관도 업으로 하는 것이고 하니까 자기 업을 좋은 업으로, 나쁜 업에서 좋은 업으로 지으려고 바꾸려고 해야 되니까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멋지다. 그 다음부터 모든 게 다 진로 보여가지고 그냥 잘하시라고, 잘하시라고. 저도 마찬가지, 중질? 잘해야 되겠지. 이게 또 원이든 업이든 거기 또 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물어도 당연히 대답을 해줘야 돼요. 안 피곤해서가 아니라 몰라가 엉뚱하게 일 저질러 보면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스님들께 부탁을 드리는데 한국 불교는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엄청나게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심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불심을 가진 신도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확신을 해요, 그 방면에. 근데 이 신심을 잘만 열어주면, 잘만 열어주면, 길만, 방향만 잘 설정해주면, 뭐, 일기당천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전 인류를 전부 다 끌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될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불자들은 소원 성취하는 노력만 하면 돼요. 소원 성취하는 노력. 첫 번째 그걸로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요. 우리 이 법우님처럼 한 사람을 보고서 한 집안이 전부 다 불자가 되고 다 기도가 되고 합심 기도하게 되면 그게 그 원력이 커지는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장경 기도의 특징은 첫 번째 수행이 용이하다, 쉽다. 두 번째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그 삼근이라고 하는데 삼근 보피, 상중하근기가 전부 다 가피를 입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현장에 이익이 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원래 부처님 법은 그 자리에서 이익이 있는 거예요. 현장, 현세 이익이 아니라 현장 이익이 있다. 네 번째는 그 과부가 그 기도의 결과가 아주 뛰어나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좋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일단 해서 여러분들이 성취를 하세요. 성취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만 가지고 한국 사회가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장경에 나오는 대로 그 천상인간, 극락인간이 돼가지고 전부 다 그 아주 품격 있는 삶을 살면서 사회에 많은 좋은 그 영향력을 미쳐서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 최종적인 목표는 자비심이에요. 우리가 극락을 가는 이유도 자비심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극락 갔다 와가지고 그 극락에 가서 그 법력을 듬뿍 담아가지고 와서 자비심을 그 전해서 모든 중생들을 전부 다 극락 생활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거든요.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발견, 그 다음에 자아를 발견했으면 아, 나는 부처님의 지혜와 덕상을 갖춘 존재네. 그렇다면 그 존재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신심과 정성으로 지장경 독경을 열심히 하고 또 지장경에서 요구한 그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키라고 써 있고 또 그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라면 그때는 또 그 우리가 삼가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품격이 인격이 어느 순간에 그 굉장히 높이 올라가게 되고 그 의식 수준이 되게 되면 그 의식 수준에 맞는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 문화적 환경 또 인연들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자아개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아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에 금생에 나는 이 정도 됐어. 불자로서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자아실현을 통해서 남들에게 그걸 권유를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포교가 중요한 것인데 포교는 그냥은 안 돼요. 아까 요 법우님은 굉장히 복이 많은 법우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듣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왼수들 많이 있지요. 상당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신뢰를 못 받은 거예요. 그 말 안 듣는 왼수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감동을 못 준 거예요. 감동.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보여야 돼요. 그 보이는 거는 그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정확하게 대답도 해줘야 돼요. 어떤 애 대답을 해줘야 되냐면 그 처음에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려면 또 절에 들어갈래 뭐 할래 막 그 난리를 치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정중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새벽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당신 잘 되라고 자녀들 다 잘 되라고 이렇게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잠과 사투를 벌여가면서 내가 이게 지금 경상도 말로 쎄빠지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잘 하게 되면 감동해갖고 이제 같이 하자고 한다. 근데 모르면 처음에는 뭐 머리 깎을래 절에 들어갈래 별 난리를 다 치지. 새벽 기도하고 머리 깎고 절 들어갈 것 같으면 다 해야 돼. 그거는 안 돼요. 적어도 조상님들이 그 3대에 걸쳐가지고 적덕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안 하고 머리 깎으려고 하면 되나? 안 되지.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개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잘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상호 신뢰가 그 무르익어가면 불교 믿지 말라고 그 백일 치성을 드려도 믿게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달려있어요. 다른 분들에게 해라 말아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잘하게 되면 우리 하나 보고서 많은 그 민들레씨 퍼지는 것처럼 퍼져가는 거니까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 다만 이제 안타까워서 같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서로 신뢰를 잃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서 우리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천상낙과 극락이 한국 또 지구 법계에 건설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부.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